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불광산 주지스님, 예, 제가 10여 년 전에 해인사에서 지금 주지스님과 짧지만 해인사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네, 이렇게 약 15년 가까이 흘러서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 들리는 것 같아서 목소리를 지금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데, 음향 시스템이 좋네요. 예. 이렇게 큰 법당에, 우리 강남에서, 서울에서 또 제일 큰 이런 법회 자리에 저를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큰 법당에 제가 가도 될까 고민도 하고, 네. 우리 여기 불자님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예, 큰 스님들 법문부터 해서 많은 그 대덕 스님들의 법문을 잘 들으시고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냥 편하게, 또 좀 젊은 스님이 왔으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 나누듯이 그렇게 시간 보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법어의 주제가 새로운 포교 모델 Just Be Temple이고요. 부제가 우리 시대의 불교의 역할. 예. 제가 뭐라고 새로운 포교 모델을 제시하고 뭐 이 시대에 뭐 제가 무슨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접했던 불교, 특히 이제 진실을 밝히자면,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모태 신앙이 일본 제가불교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리쇼코 세카이라는 입정교성회라는 일본의 3대 제가불교였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원불교 같은 그런 종단이었어요. 제가 이제 할머니 때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모태 제가, 일본 제가불교 신자였고, 초등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 깐다내기부터 다녔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게 됐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일본 불교의 포교를 제가 경험하게 된 계기가 있었던 거죠. 일본 불교, 제가 불교는 교류를 잘했어요. 교류. 그러니까 일본의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고, 또 한국의 신도들은 그 학생들을 잘 이렇게 호스트 패밀리 잘 이렇게 대접하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렇게 문화 교류를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불교를 접하게 했어요. 재미있는 방법으로. 저도 1년에 한 번씩 일본에 갔고, 2, 3년에 한 번씩은 세계 청소년 불교 대회를 열어서 전 세계 브랜치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초청을 한 거죠. 중학생부, 고등학생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는 비행기 표만 내면 가서 일주일간
1년 중에 사실 제일 기다리던 행사였던 거예요. 가면은 전 세계 같은 또래 친구들을 다 만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 불교는 엄청 재밌는 거야. 네. 절에 가는 게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 좋은 경험, 즐거운 경험을 하게끔 해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혼자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순간이 왔죠. 여러분들 다 파란만장한 삶을 다 살아오셨잖아요. 지금도 아마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저한테도 처음으로 진짜 삶의 위기가 왔죠. 최악의 상태가 와서 그때 딱 마음속에 있던 씨앗이 그때 이제 발화가 돼서 아, 불교 절에 가야겠다. 절에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때 싹이 튼 거예요. 대학교 때 이제 저는 숭산 큰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제 노스님이 되셨는데 미국에서 불교를 접하고 이제 이 문제 해결해야겠다. 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추상적인데 괴로움. 아, 이렇게 괴로워질 수 있구나, 삶이. 그리고 죽음. 와, 이거 한 번에 죽을 수 있구나. 이렇게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탁 죽을 수가 있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야지 살 수 있겠구나 해서 네, 숭산 큰 스님이 계시는 이제 화계사로 휴학계를 내고 이제 나와서 국제선언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첫 수행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인텐시브하게 용맹정신한 안거, 스님들하고 안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최악의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법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였죠. 저한테 불교는 어렸을 때는 아주 재밌는 불교였고 이제 두 번째 대학교에서 만난 불교는 진짜 이 정통 선 불교를 만난 거예요. 우리 큰 스님 인연으로 전 세계 또 외국인 스님들, 외국인 제가자들이 이 공간에 한 3분의 1 정도 되려나? 2분의 1 되는 곳에서 50명, 60명이 4부대중이 무건정진하는 곳이었어요. 진짜 이 스님들 선빵만큼 진짜 제대로 하루에 10시간씩 연벽을 하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만난 불교는 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파격적인 불교였죠. 4부대중이 같이 먹고 자고 수행하고 일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참선, 내 마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불교를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원에서 그 답을, 이제 화두를 들고 들어갔어요. 큰 스님한테 화두를 받을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고 들어갔으니까 이 화두를 내가 풀 것이냐, 풀냐, 아니면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다 해서 진짜
다 걸고 이 문제 해결하자라고 발심을 하게 됐었고, 이제 3주가 지나서 딱 그 저만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예. 결론은 뭐냐면, 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 어디인가, 괴로움이 어디서 딱 시작하는가, 그걸 딱 봐야 되는 거죠. 뿌리를 딱 봐야 이제 캘 수 있으니까, 캐낼 수 있으니까, 뿌리채.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네?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쵸? 우리 부처님 법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종교 아닙니까? 다 마음에서 만들어낸다. 야,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이보다 더 이런 혁명적인 가르침이 인류 역사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전 잘 다 모르니까.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그런 죄책감, 미안함, 불안함, 두려움, 미움 이런 감정들을 다 만들어내고 내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스스로를 평생 괴롭히고 살고 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 여몽환포형 다 물거품 같은 이 찰나에 일어나는 생각이었던 것일 뿐이었는데,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꿈에서 이제 깬 거예요. 꿈이었다. 이거 다 꿈이구나. 잠잘 때 여러분들 이 밤에 잘 때 이런 꿈 꾼 적 있으세요? 누가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네? 계속 쫓아와요, 뒤에서. 이런 꿈 꿔보신 분 계시죠? 네. 별로 없으시네. 손 다 내려보세요. 꼽으신 분, 꼽은 적 있다 손 내리세요. 네. 거의 없어. 다 꼽으셨네. 그죠? 네. 아니, 밤에 자다가 잠인지 모르죠. 꿈인지. 꿈인지 모르고 꾸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잠에서 몇 시간을 도망 다니다가 잠에서 딱 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 다행이다. 이게 꿈이었어. 예? 네? 그쵸? 안도의 한숨을 다 내쉰다. 꿈에서 이제 깬 거예요. 꿈에서 깼어요. 근데 그 꿈이 꿈에서 깼는데 이미 깨어나서 이거 꿈이었네? 하고 딱 내려놨는데 좀 진한 꿈들 있잖아요. 진한 꿈들. 그럼 우리는 야, 이거 뭔가 있어 이거.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네? 어디로 가시죠? 이거 해석해달라고, 이거 해몽해달라고. 꿈에서 깼는데 또 쫓아가요, 그거를. 이게 내가 꾼 꿈을 남 보고 해석하래, 그것도.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야. 근데 이 꿈이 지금도 꾸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나이트 드리밍.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나이트 드리밍이고, 낮에 꾸는 꿈은 데이 드리밍이에요. 지금도 계속 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그죠? 한 3분만 지나면, 와, 내가 아까 3분 전에 무슨 생각했지? 다 까먹어. 계속 꿈꾸고 있더라. 야, 이렇게
괴로움의 실체는 사실 꿈같이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그걸 모르고 계속 따라갔어요.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가?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었구나. 계속 스스로. 그래서 그 꿈에서 이제 딱 깬 거예요. 야, 이게 진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반야심경을 보고 막 금강경을 보니까 와,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속속 잘 들어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자재보살. 아까도 반야심경 하셨나요? 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공이다. 와, 이 물질과 정신 작용들이 전부 다 공하구나. 실체가 없구나. 다 연기에서 일어나는 인연법이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딱 본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그 누구냐면 관자재보살이 누구예요?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다 본성이 다 관자재보살이에요. 사실 본성은 이제 그걸 딱 봤느냐 못 봤느냐. 자기 성품을 어디에도 걸림 없는 대자유인의 성품을 봤냐. 딱 보니까 와, 이게 실체가 없구나. 다 꿈이구나. 그래서 꿈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나서 딱 보니까 다 공하고 그래서 도 일체 고액이다. 와, 모든 일체 괴로움에서 보는 순간 딱 벗어났어요. 이게 이제 이런 상태를 구경에 가서까지도 구경가까지 하신 분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부다. 네, 부다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그쵸? 부다는 꿈에서 깨어난 상태. 지금 이 순간. 제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제 딴에 부처님 법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듣고 말하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잘 듣고 있고 잘 얘기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기 뒤에 계신 저기 어느 분은 지금 집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 밥 먹고 있나? 뭐 이 생각도 하고 지금 막 자기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는 하나 돼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지금 다른 데 딱 갔어요. 맞아요? 그 놓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와, 불교의 핵심 요체를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히 환희심에 막 춤을 출 정도로 환희심이 일어났어요. 큰 스님 또 살아계셨으니까 가서 묻고 일주일에 이제 두 번씩 선문답을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일이 해결이 되고 저는 부처님 이제 아들로 살아야겠다. 평생 이제 꽉 잡혔구나. 이제 발목 잡혔다. 이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평생 수행하고 이 부처님 법을
내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대로 펼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때 이제 딱 발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출가까지 하게 됐고, 2005년에 출가했으니까 이제 20년 됐습니다. 20대 이제 후반에 딱 출가했거든요. 그 제 딴에 출가도 왜 출가했는가? 제가 해인사에서 6년간 살았는데 그때 이제 템플스테이가 있었거든요. 외국인 템플스테이가 있었어요. 해인사는 큰 절이라 외국인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차담을 할 때 꼭 질문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해서.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냥 막 대놓고 질문해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왜 불상이 저렇게 황금색이냐 부터 해서 이 부처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절을 하느냐, 불교는 우상 숭배 아니냐, 이런 그냥 대놓고 질문을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스님은 왜 출가했냐, 왜 출가했냐 물어보는 거예요. 매 이 템플스테이마다. 그럼 우리 이제 선불교 스타일, 선문답 스타일로는 한마디로 탁 나와요. 내가 너 만나려고 출가했다. 그럼 애들이 막 에이 막 그래서 막 막 그래요. 근데 진짜예요. 내 삶은 지금밖에 없어요. 맞아요? 오직 지금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맞죠? 그래서 결국에 출가했으니까 만났거든요. 이렇게. 제가 출가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만났고. 그럼 다들 하다가 이렇게 불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 있으니까 내 삶의 유일한 시간은 지금뿐이고 내 앞에 당면한 일이 내 삶의 전부의 일이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너와 함께 이렇게 깨어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 잘 하려고 절에 왔고 기도하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출가까지 했고 목표는 하나다, 그죠? 결론은, 저한테 결론은 그거였어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잘 살 것인가. 방편으로 출가까지 했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도전. 제 다 가기 싫어하는 해인사에 갔거든요. 스님 되면 해인사 다. 저도 수덕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큰 스님이 해인사 안 가면 줌 취급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한 1년 버틴기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갔거든요. 거기는 소문난 곳이에요. 아주 무섭기로 소문난 곳이어서 제가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 간다 생각하자 하고 갔거든요. 근데 미국에 살았으니까 진짜 자유롭게,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뭐 잔소리 하는 사람, 엄마하고도 떨어져 있으니까 잔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10년을 자유롭게 살다가 갑자기 출가하니까, 해병대라고 불리거든요. 해병대. 우리 앞에 우리 주지스님도 해인사에서 출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힘을 키우는 거는 어려운 도전을 하면서 약속을 통해서 스스로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힘이 커진다.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담금질이라고 하죠. 담금질.
여러분, 그 일본도 사무라이 검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와, 뜨거운 용광로 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1000도가 넘잖아요, 그죠? 그 빼서 어떻게 해요? 네? 때려요. 와, 신나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다 넣어요? 찬물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이 살활자재검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데 자유자재한 검이 생긴다. 보도가 생기죠. 이걸 우리 마음으로 잘 비유를 해요.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스스로 약속하고 지키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와 금강보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은 그런 거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 전체가 다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 이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냐. 첫째, 시작 단추를 어떻게 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삶이, 내 삶에 기도하는 시간, 수행하는 시간 따로 두고, 그렇지 않은 시간 따로 두면, 시작부터 이분법적으로 시작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참 좋은 시간이고 이 가피 받는 시간이고 이거는 선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시간들, 일상생활의 시간들은 비불법적이다, 비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모순이 생겨요. 맞아요? 시작부터 내 삶 전체를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거를 다 수행처로 보기 때문에 수행 경계로 보기 때문에 다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1일 15일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그냥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고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다 내 수행 경계로 법당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막 오기심이 발동해서 내가 이 마구니 살면서 마구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 단추를 잘 깨면 이제 불교가 엄청 재밌어져요. 마음 공부가 엄청 재밌어져요. 게임하듯이. 이런 질문 해도 되냐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대중들 중에 게임 하시는 분. 아,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내려보세요. 게임, 나 게임 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거의 없죠. 많이 하시죠. 예. 그 옛날에 보면은 한 게임에서 화투 고수도 많이 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치셨는데 저도 했는데. 그리고 게임들에 다 이렇게 재밌어 하잖아요. 게임이 왜 재밌는지, 왜 이렇게 하게 되는지, 왜 중독성이 있는지 아세요? 게임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요. 계속 죽잖아요. 싸우다가 죽든지 게임하다가 제가 져요. 지는데 왜 계속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언제나 리셋 버튼이 있어요. 다시 시작. 그리고 결국에는 깨요. 그거를 이긴다고. 맞아요? 근데 일상생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마음 하나 가지고 계속 게임하고 있어요.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놀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할까? 지금 웃을까? 울까? 스위치 온 할까? 오프 시킬까? 아주 파도 경계가 부딪혔어요. 딱
마주하고 강적이 나타났어. 튈까? 부딪힐까? 이거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쳐야죠.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다 이렇게 좀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게임하듯이 한다. 게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이거의 전체. 지금 내 삶이 그게 전부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일으키는 생각 하나에 내 삶 전체가 딱 달려있어요. 그냥 내 삶은 지금뿐이니까. 상황을 다 꿰뚫어 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냐. 한 생각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생각대로 삶,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집중해서 하고 생각을 쉬고 싶을 때 다 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유인이다. 부처님이에요. 무에 걸림이 없어요. 이게 주인공의 삶이고 이제 억대로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일어났어요. 보통 다 그렇죠. 의도해서 탁 일으키는 생각도 많지만 그냥 갑자기 후련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생각을 다 따라가요. 나 그 자식이 이런 말씀인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여기 없는데 지금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게. 근데 나도 모르게 또 따라가. 또 생각해요. 계속. 아까 그때 그 장면. 내가 이걸 어떻게 복수해 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이게 습관. 네. 내가 휘둘리면서 주인공이 아니고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업의 종으로. 이게 다 그런 것 같죠? 그러고 계시죠? 예, 맞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따라다니던 습을 녹이는 게 기도이고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경할 때 집중해서 사경하고 있으면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염불할 때 그죠? 잡념 있죠? 이게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염불할 때 자꾸 잡념이 일어나지? 이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모순이 돼. 이게 부딪혀요. 왜 안 될까?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도 또 집중해서 하다 보면 또 그 생각도 없어져요. 계속 반복하다가 하다 보면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분 기도하다가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와 이제 강경산매에 들어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쫙 일념이 돼서 잡념이 싹 사라진 그죠? 그러면서 선정에 들어야 내가 가지고 있던 업장 습기가 녹아요. 그래서 힘이 생겨요. 점점 내 순간순간을 사는 내 마음의 힘이 점점 생겨요. 놀 때 놓고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고 이 생각은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구보다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무심 생각 안 하는 생각 없는 자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네, 목적은
생각에 자유자재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생각을 드는 힘도 세져요. 그래서 한번 도인이 한 생각을 일으키면 어마무시한 인연 과보가 생겨나요. 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의 시아 본사 누구시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딱 한 생각 일으켰어요. 이 불법, 이 진리를 너무 힘들겠지만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 부처님의 그 한 생각, 그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세냐면요, 지금 2600년이 지났는데 그 한 생각의 인연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와, 무서운 거예요, 한 생각의 힘이. 그 생각을 안 일으키셨으면 우리가 만났을까? 뭐 만났을 수도 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제로예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내 핸드폰에 몇 명 있어요? 그 숫자, 전화 기록부. 제가 2년 전에 나왔거든요, 서울에. 산에서 내려왔어요, 2년 전에. 근데 그때 제 핸드폰에 300명이었거든요, 이 전화 기록부에. 지금 이틀 전에 확인하니까 1500명이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화번호를 저장시키더라고요, 만나서. 근데 그 중에서 1500명 중에서 안부 인사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 몇 명이나 되나. 그 중에서 특히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진짜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희유한 인연인데 부처님의 한 생각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만났어요. 무심. 한 생각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무심이라고 하고, 유심은 뭐예요? 한 생각 일어났다. 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와 일어난 자리, 이거를 한자로 유명한 말 있죠.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공 묘유다. 묘유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 한 생각의 힘이 묘유의 세상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법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연등만 해도 지금 수천 개인 것 같은데, 우리 법당에 100개, 200개 달렸는데 여기 수천 개 연등이 달려있고요. 이 물건들 다 누가 만들었어요? 네,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이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켜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이 법당 불광사도 큰 스님 한 생각으로 딱 만들어졌고, 그죠? 이 한 생각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이 전국에, 전 세계 지금 불교가 이제 퍼졌잖아요, 많이. 그 우리나라의 명당 자리들 다 누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지금 몇 년,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명산의 명당 자리는 지금 다 차지했어요. 누가? 부처님이. 도대체 무슨 공덕을 지으셨길래 2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명당 자리는 부처님이 다 차지하시고 아직도 저 뒤에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사시마다, 저녁마다 절 받고 돈 받고. 와, 이런 비즈니스가 어딨어요? 아니, 부처님의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우리 아들들이잖아요. 우리 스님들은 이제 아들들인데, 직계죠, 직계.
어떤 공덕을 지으셨길래 우리 직계 아들, 딸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이렇게 출가하면 세 가지가 해결돼요. 먹고, 자고, 입는 거. 그래서 우리 숭산 큰 스님이 딱 출가할 때 그러셨어요. 출가를 하면 300만 달러의 사나이가 된다. 3 밀리언이에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한 생각의 힘이 이렇게 크다. 그러니까 무슨 공덕을 지었냐? 부처님이 딱 하나 했어요. 뭐 하셨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천수경도 하세요. 여기 천수경 하시죠? 천수경에 딱 이 구절이 있어요. 광대 원만 무에 대비 심. 심자가 뭐예요? 마음 심자죠. 마음, 마음. 이 마음을 깨달으신 거예요. 내 마음은 광, 무한하게 넓고 우주같이 대, 크다, 위대하다. 원, 둥글둥글해요. 유연해서 어디 둥글둥글하다. 원만, 원만할 때 꽉 차있는 이 마음. 그 다음에 뭐예요? 광대 원만 무에.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요. 대자유로운 마음이에요. 마지막. 대비. 이 우리 마음이 본래 이렇다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대자유인이자 자리죠. 자리. 자리이타 해서 자리는 뭐예요? 대자유인이에요. 이타는 뭐예요? 이 힘을, 대자유인의 이 삶을 어떻게 쓸 것이냐죠. 그 대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비심은 뭐의 약자예요? 자비심. 대자 대비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그 자자는 무슨 자자예요? 사랑이죠. 사랑. 빚자는 슬플 빚자예요. 부처님이 자기 문제 다 해결해놓고 보시니까 전부 우리 중생들이 이 진리를 우리가 모르고 계속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윤회, 괴로움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아, 참 슬프도다. 그 마음이 자비심을, 사랑을 완성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불교의 역할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이 광대 엄마 무에 대비신 이 마음을 계속 내가 이제 성숙, 숙성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수행이고, 이제 이거를 펼쳐야 돼요. 때가 되면 펼쳐도 되고, 지금 삶에서 펼칠 수 있어요. 자기 그릇만큼 펼쳐요. 자기 안목만큼 펼치고. 근데 저도 때가 됐다 생각해서 이제 서울로 나와서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그런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힙한, 힙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힙한 스님, 힙한 절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탄생이 돼서, 아까 게임한다 그랬는데, 수행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홍대 한복판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산 게스트하우스. 전 세계 최초로. 네. 시간이
몇 시까지 하라 그러셨는데 잘 지켜야 돼요 이거. 저번에 금강스님 오셔서 30분 하시라 딱 30분 하고 가셨다고. 근데 우리 주지스님께서는 조금 더 하셔도 된다 그러셨는데 괜찮아요 시간 지금? 네. 네. 지금 시대 불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아들 딸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잖아요. 소통이 잘 된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오, 한 명. 진짜 소통하기 힘들다. 그죠? 저도 지금 세상에 저기 나와서 애들이랑 지금 아니 애들이랑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이랑 다른 또 외국인들 스님들이랑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20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한 건물에서 이제 24시간 같이 있는 거지. 그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공부다 이게. 저 강원을 다녔거든요. 해인사. 몇십 명이 같은 방에서 자는 거예요. 매일. 근데 누구랑 같이 산다는 거. 그 결혼 다 하셨죠? 한 방에서 둘이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진짜 어려우니까 지금 여기 또 이렇게 도망 나오셨잖아요. 둘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수십 명이 같이 살면 진짜 힘들고 또 세대 간이 다르니까 아, 저한테는 지금 있는 곳이 제일 힘든 곳이자 수행하기는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를 이제 몇 가지 공유하자면 첫째 말을 줄여야 돼요. 요즘에는 어른들을 이게 종종 뵈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이 너무 말씀이 많으세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죠?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는 좀 바꿔야 돼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네,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대화를 귀로 해야 돼요. 귀로. 여기서 60 넘으신 분 계세요? 많이 넘으셨죠? 60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순이라 하잖아요. 이순. 이가 그 귀자예요. 귀자고 순자가 무슨 순자예요? 순할 순자예요. 귀가 순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들 이쁘시죠, 손자들. 손자는 뭐만 해도 손자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면 다 들어줘, 오냐 오냐. 귀가 순해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빠, 엄마보다 더. 왜냐면은 잔소리를 안 하십니다. 잘 들어주시고. 지금은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들어주면 그 들어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 불교도 이론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안으려고 노력해요. 이제 이론의 시대는 끝났다. 왜냐면은 자기가 여러분 유튜브 다 아시죠? 유튜브 틀어서 숭산 스님, 달라이라마, 틱나탄, 예, 광덕 스님 이렇게 치면은 제일 좋은, 제일 수승한 법문을 누워서 이렇게 들은단 말이에요. 스테레오 딱 해가지고 혼자 앉아서. 그런 시대가 왔는데 충분히 자기가 듣고 싶으면 어떻게든 듣거든요. 절에까지 갔는데
딱 보아하니까 송산신보다 훨씬 못 미치고 법문을 보니까 좀 별로야. 그럼 그 자리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아니, 좋은 법문을 인터넷에서 더 좋은 법문을 듣는데 왜 내가 절에 가면 스님한테 그렇게 법문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근데 법문은 더 한 단계 윗단계 법문은 더 수승한 법문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다. 말 한마디도 안 해도요. 스님이 아주 편안하게 웃고 계시고 와서 그냥 차 내려주고 그냥 얘기만 들어줘도 다시 옵니다. 계속 와요. 귀찮은 정도로 계속 와요. 네. 그래서 친절해야 되겠다.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승가고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봄에 이 중앙 승가대학교에서 4급 승가고시를 보려고 스님들이 이제 전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홍대선은 게스트하우스니까 그 스님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무시면서 내일 시험을 보는데 주관식 문제가 뭐였냐면 지금 불교가 위기다. 이 청년들의 포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각자의 비전을 제시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스님들이 전날 저녁에 청년들이랑 같이 차를 마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애들한테. 야, 이런 질문을 내일 내가 답을 써야 되는데 니네들이 좀 알려달라고. 너네들을 포교하려면 어떻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여자애가 한 명이 뭐라 그러냐면 스윗해야 돼요. 이러는 거야. 스윗해야 되는데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 스윗남이잖아요. 스윗남. 그 스님이 친절하고 스윗해야 편안하고 더 오지. 스님이 너무 권위적이고 뭐 죄송합니다. 저한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애들하고 그렇게 살아도 꼰대는 꼰대예요. 근데 지금은 근데 물어봐요. 애들은 야 나는 꼰대냐? 그러면 꼰대래. 아 진짜 막 나도 꼰대야? 막 그러면 스님도 꼰대예요. 막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뭐만 해도 꼰대라고 하니까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나 꼰대 맞아. 하지만 이제 그 꼰대는 뭐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맞다 틀리다 너는 왜 그러냐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때 큰 가르침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스님이 다음날 주관식에 그렇게 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한 우리의 비전은 뭐냐 친절함이고 스윗함이다. 애들이 그러더라 어제 이렇게 쓰셨다 그러더라고. 애들한테 물어봐야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답이 나오겠어요? 소통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떻든 간에. 그 다음에 불교는 깨달음을 줬는데 그렇죠. 먼저 깨달아야죠. 뭘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야, 근데 진리가 팔만대장경 아세요? 네, 이미 1000년 전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고 경전으로 이 권 책을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6791권이에요. 와, 그 많은 양을 다 읽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그렇죠? 아주 진리 이론적으로는 간결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 그것만 딱 되면 거기서
그것만 딱 확립이 돼서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확실히 알았으면 이걸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이 뭐예요? 수행인데 우리 고전 방식 좌선, 절, 염불, 사경 이거 1000년이 넘도록 2000년이 넘도록 고증된 인정받은 수행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수행 방편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는 어려워요. 애들 보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굉장히 세련된 절이에요. 다 의자에 앉아 계세요. 일단 앉는 거 힘들고 염불하는 거 굉장히 이 거부감 있는 애들 많아요. 절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선불교잖아요. 종지가 선불교라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가 다 수행이다. 그렇게 중심을 딱 잡아놓으니까 굉장히 많은 방편들이 생겨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애들 재밌는 거 많이 하잖아요. 재밌는 거 자기들끼리 해요. 뭐 하냐면은 요새 막 암벽 등반 홍대 암벽 등반 하는 곳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또 댄스 요새 댄스가 엄청 핫해요. 그 여성 댄스 무슨 오디션 같은 게 있었다는데 댄서들 나와서 그게 열풍을 일으켰더라고요. 홍대에 댄스 배우는 애들이 엄청 많고 그 댄스 명상이라고 장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움직임 속의 고요함. 네. 스님들은 참가하면 안 돼요. 네. 우리 대중 스님들은 제가 다행히 유론을 나와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요가 할 때도 스님들 참가 못 시키게 하고 특히 댄스 명상에 참가 금지시켰어요. 왜냐면 다 사진이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다리 쫙 찍고 있는데 앞에 이 어떤 백인 여자애가 핫팬츠 입고 탱탑 입고 쫙 같이 찍고 있는 거야. 이 사진 찍으니까 영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구설수에 우리 딱 좀 다 금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편들 지금 싱잉볼부터 해서 차 다도 뭐 지금 태극권 온갖 지금 무수히 많은 방편들이 트렌드화되고 있어요. 애들이 불교 떠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 내면의 평화를 얻고 있고 하고 있다고요. 또 홍대는 또 특히 그런 곳이라서 이거를 다 활용해가지고 명상화시키는 거예요. 수행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인스타 아세요? 여러분 인스타? 인스타의 스타들이 청년들을 가르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청년들이. 그 댄스 클래스를 올렸는데 이 친구가 그 댄스계에서 좀 유명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활동을 못 하다가 탁 우리 인스타에 올라가니까 하루 만에 20명이 다 차더라고요. 한 몇 시간 만에 20명이 딱 다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명이 오는데 얘네들이 처음 와서 놀라는 거예요. 여기 절이야. 나 춤추러 왔는데, 춤 배우러 왔는데 절에 왔네? 이런 절도 있나? 하면서 다 무교죠. 불교가 없어요. 다 무교들이에요. 무교나 뭐 요새 애들 거의 다 무교예요. 와서 보니까 스님들이 막 차주고 있고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점점 이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게스트하우스를 그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임대로 내랴 운영하라 하랴 진짜 아마 우리 여기 큰 스님 처음 여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는 신심도 좋았죠. 그래.
그때는 뭐 한다 그러면 와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확실히 기브앤테이크 있어야 돼. 재워주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재워주고 늘려주고 하면 돈을 내는 거고. 그죠? 그 시절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국에 그동안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이런 멋진 공간들을 만들어내셨고 우리가 희망이 있으니까 가장 큰 위기 속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죠? 딱 직해 있단 말이에요. 위기를 내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냐. 잠재력이 무한하니까. 지금 이 마무리해야 되네. 그 세텍, 얼마 전에 세텍에서 불교 박람회 엑스포 한 거 아세요? 가보신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시네요. 이번에 대박이 났어요. 아마 제가 본 불교, 우리 근대 불교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10대, 20대, 30대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그 입장하는데 줄이 400m까지 서 있었는데 한 70, 80%가 다 청년들이었어요. 지금 이 불교가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부터 잘 수행하고 이 마음을 잘 열어서 청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제 선두주자로 갔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그래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광사 스님들과 또 사부대중 인연이 됐으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나중에 또 인연을 만들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